정원 주인 같은 분 말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? 출근하면?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. 왜 왔어? 왜 왔는지 왔는데.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죠? 복도를 걸어다니다가 우와! 우리 중학교 때 우리 막 시험 끝났어. 중간고사 끝났어. 기분 너무 좋아. 우와! 수고했어! 수고했어! 떡볶이! 떡볶이! 떡볶이 수고했다! 예! 고마워! 떡볶이 수고했다! 떡볶이 손 나와! 수고했어! 수고했어! 아, 진짜! 고마워! 야, 이렇게 하니까 바로 손 내려버리는 거야. 그렇게 하고 복도에서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걸렸어. 너 시켜! 누가 복도에서 이렇게 소리 질렀어? 무슨 무서운 거 있어? 대한민국은 소리 지르면 안 되는 나라.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? 돈 내고 콘서트장 가고 야구장 가서 돈 내고 소리 지르는 거야. 맞죠? 그런 선생님들 학교에서 맨날 정수. 네 정수. 입 다물어. 어른 얘기하니까 어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. 중재자 쌤아 거기 들어.